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강원 태백시의 중심부인 황지공원. 이곳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의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봉화와 안동을 거치면서 안동호를 지나 반변천을 합치고 하율마을을 지나 예천의 삼강주막에서 내성천과 금천을 더합니다. 다시 문경에서 내려오는 영강을 합쳐 물줄기가 커진 낙동강은 이내 상주로 들어섭니다. 상주로 흘러드는 낙동강의 시작점에는 낙동강 700리, 이곳에서 시작되다 라는 커다란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낙동강은 태백에서 부산까지 520여 킬로미터를 흐릅니다. 그중 강다운 모습으로 흐르는 곳이 이곳 퇴강리로 이곳에서부터 흐르는 낙동강이 700리에 해당하는 280km 정도를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의 옛 지명이 상락이라 불렸는데 상락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 하여 낙동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낙동강의 원래 이름이 태어난 곳이니 낙동강 700리의 표지석이 들어설 만도 합니다. 여담으로 상주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고장 가운데 유일하게 낙동강의 이름을 가진 낙동면, 낙동리가 있습니다. 700리 표지석이 있는 퇴강은 강과 산이 있다는 뜻으로 물매에서 시작해 문산, 퇴산을 거쳐 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물미라고도 부르는데 낙동강에 물이 밀려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부산에서 소금배가 올라와 정착했던 곳이고 상주의 퇴강과 강 건너편 예천의 세면을 잇는 나루터였습니다. 소금배와 상인, 과거보로 올라가던 선비로 아주 북적였다고 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광대정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소금배와 나룻배로 사람들이 북적이면 광대놀이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광대정과 강 건너편 예천 세멸마을로 줄을 연결해 외줄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강마을에는 1924년 상주시 최초로 건립한 퇴강성당도 남아있습니다.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물길이 고속도로로 여겨지던 시절, 가장 먼저 신식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영향으로 천주교의 1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낙동강 700리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표지석만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